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칸초비엔나 마크 정식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정식이라고 아시나요? 한때 유튜브에서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레시피였는데 요즘은 이거 알고 있으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짠가요? 혹시 나이가 어린데 마크 정식을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마크 정식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칸초 소세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칸초 소세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요. 겉에 칸초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맛은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빨리 마크 정식을 만들어보죠. 먼저 스파게티, 떡볶이, 칸초 소세지, 치즈를 준비해줍니다. 저는 모짜렐라와 스트링 치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스파게티는 물을 붓고 기다렸다가 물 버리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떡을 잘 떼어서 그릇에 넣어주고 그 위에 소스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줄게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위에 저는 1차로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스파게티면을 올려주고 칸초 비엔나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스트링 치즈를 찢어서 예쁜 모양으로 올려준 뒤 전자레인지에 2분을 더 돌려주면 오늘의 메뉴 칸초 소세지 마크 정식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파슬리도 솔솔 뿌려졌어요. 어때요?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죠? 아참, 그리고 칸초 소세지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뽀로로 소세지도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둘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따로 삶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먹어보면서 뭐가 더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뽀로로 소세지 먼저. 일단 소리만 들어도 칸초가 훨씬 더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리고 뽀로로는 되게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엔나의 맛은 칸초가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마크 정식.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 아니, 이 조합을 요즘 친구들은 모른다고요? 그래도 한 고등학생까지는 왠지 알 것 같은데, 마크 정식. 떡볶이의 매콤 달달함과 이 스파게티의 새콤함이 진짜 절묘하게 잘 어울리면서 거기에 이제 떡과 이 소세지의 식감이 더해져서 아주 되게 풍성한 정식입니다. 아참, 이 라떼는 말이야. 이 마크 정식이 한참 유행할 때는 편의점에 막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진짜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먹는 이 맛이 거의 약간 혁명에 가까운 그런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맛있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핫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컵라면, 뭐 삼각김밥, 김밥, 햄버거 뭐 요런 거밖에 없었어요. 뭐 요즘에는 막 우육탕면, 뭐 떡볶이도 뭐 불닭떡볶이, 뭐 까르보 불닭떡볶이, 아는 게 불닭밖에 없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마크 정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한 7,000원, 8,000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편의점에서 7,8천원어치를 사먹냐 이런 것도 한때 논란이었어요. 그래 약간 초호화 사치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편의점에 만원 넘는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출시한 오모리 전보도시락만 해도 19,600원, 이야, 그죠?
아참 그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해줬네. 마크 정식이 왜 마크 정식이냐? 마크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마크 정식이 아니라요. 갓세븐이라는 아이돌 그룹에 마크라는 멤버가 있었어요. 근데 팬들이 이 마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마크 정식이었다.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에 나왔었습니다. 이 조합을 만든 그 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실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한번 근황 좀 알려주세요. 근데 마크 정식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진짜 신기한 게 컵 떡볶이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어떤 떡볶이랑 만들어도 다 맛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 오늘도 얘로는 처음 해먹어봤는데 얘도 잘 어울립니다. 뭐지 이거? 너무 신기하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마크 정식 먹어보면서 마크 정식이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마크님은 마크 정식을 자주 드셨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